Good morning, Embrace. 기분 좋은 빗소리와 상쾌한 공기가 우리를 반기는 아침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영화나 영상들을 시청하기 참 좋은 계절은 역시 겨울입니다. 따뜻하게 담요도 덮고 귤도 하나 둘씩 까면서요. 하지만 휴식을 위한 이런 시청 시간들이 종종 계속 영상을 보고 있게 되고 초점이 흐려진 채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뭔가 모를 마음속에 속상함과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제 매일 묵상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즉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비밀스러운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어둠의 일은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비밀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에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바쁘다는 말이 마치 지혜롭게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까 하는 기대로 자주 사용되고 또 과장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곧 앞절에서 등장했던 내용인 발각될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는 어둠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롭게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전합니다. 때가 악하다고요?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2000년 전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악한 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때 그리고 지금도 적용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시간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거, 또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거나 수다를 떤다거나 자야할 시간에 잠들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말이에요. 정말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표현은 건져내다라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하다의 의미입니다. 마치 전 지구적인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듯이 또 악과 이기심에 물들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죄의 홍수에서 떠내려가는 인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지금 매일 묵상을 쓰고 또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매일 막 묵상을 들으며 출근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1분 1초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알뜰하게 쓰라는 의미를 넘어서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더 뛰어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의미함으로 떠나가는 이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미디어 속에서 우리는 무의미하게 또 더 나아가서는 어둠의 일로 시간을 쓰기에 너무 쉬운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매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정치 매체 등 어둠의 일이 가득한 홍수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이 지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의 뜻 과연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며 좋은 것을 굳게 잡으며 악을 멀리하는 데 쓰이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고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거룩함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무의미함, 폭력, 그리고 유혹에 휩쓸려가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을 가까이 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나요? 우리의 행위를 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홍수에 휩쓸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악과 이기심에 물들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끄러운 어두움의 일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성령과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악을 분간하여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홍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시간 또한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